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번 주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좀 많이 좀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제 CPI와 이제 PPI 등 물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좀 대기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한국이 이제 금통위를 통해서 이제 그 현 수준의 금리를 동결할지에 대한 그러한 논의가 있고, 또한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는 미국 시장도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하고 이제 그런 변수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가 상당히 좀 국내 증시에 있어서도 변동성에 조금 더 많이 노출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CPI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뭐 예상치대로 발표가 된다 그러면 크게 충격은 없겠지만, 그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에 이제 5.3%에서 이번 달 5%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5% 이하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증시에는 좀 굉장히 영향을 미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전히 일단은 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에서 형성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최근에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6월 말 이후부터 7월 달에 들어서 4%대로 이제 상승하고 있는 점이 상당히 좀 불안정한 요인으로 일단은 좀 비춰지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국내 증시에도 일단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오늘 13일 날 이제 금통위에서는 일단 동결 전망이 우세하지만 최근에 이제 환율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300원이 강하게 재차 일단 넘어가게 되는 흐름들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뭐 동결이 아니라 소폭 인상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주 계속해서 좀 불안 요인으로 이것도 역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제 다음 주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지난주 삼성전자, LG전자를 실적 발표로 시작으로 일단은 실적 시즌에 돌입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잠정 실적에 나온 것이 예상치보다는 약간 좀 좋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뒤집는 데는 실패한 그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래저래 일단 이번 주는 좀 쉽지 않은 한 주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지난주에 이제 새마을금고 사태 여파가 이번 주에도 이어질지 살펴봐야기 때문에 일단은 될 수 있으면 대형주 중에서도 실적 모멘텀을 갖추고 있는 그런 종목들로 압축해서 시장 접근해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주에 미국의 6월 CPI 발표 그리고 한국의 금통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자,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지난주 일단은 에코프로 관련된 말씀을 드릴 때 쇼시키즈 같은 경우가 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었는데요. 2000주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약간은 있을지라도 향후 성장성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크게 일단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지난주 보게 되면 40만 원 박스권을 재차 돌파하려는 시도를 좀 나타나고 있고, 지난 주말을 통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양쪽으로 순매수가 들어왔고, 주간 기준으로 봤어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러브크를 가장 강하게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이제 종합 배터리 소재사로서 2030년 양극재 1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연 100만 톤 생산을 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이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예상치보다는 일단은 뭐 좀 좋지는 않게 나타나겠지만 3분기 실적은 일단은 영업이익이 약 870억 정도로 전분기 대비해서 약 55% 정도, 매출액은 1조 6천억 정도로 27% 정도 증가할 것으로 되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이 3분기 실적 호조로 일단은 어느 정도 덮여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제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양극재, 음극재 이제 신규 추가 수주권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과 일단 실적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 자리에서 좀 더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실적 모멘텀이 있는 포스코 퓨처엠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